자, 떡선왕도 네 번째? 오늘은 무슨 시간? 책인가요? 오늘은 할머니 체조대회. 오케이. 준비 시작. 멋지게 읽어주세요. 밥. 계신 힘은 있으실까? 과장님 무릎으로 도움닫기를 하신다고 철봉에 매달리시는 게 가능해? 자, 이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선수 입장! 1번 선수, 2번 종목, 이탈리아의 마르가리타. 할머니가 공중으로 리본을 멋지게 던지는 순간 그것으로 파스타맨이 되어 줄이 줄줄이 떨어졌어요. 맘마미야 쫄깃한 녀 욕말이 끊어지면 안 될 텐데. 선수 마루 종목 캐나다의 헤일리. 할머니가 마루 사이를 사뿐사뿐 걷자 그곳에 알록달록 예쁜 꽃이 하나둘 피어났어요. 오마이갓, 내 고향 마을. 고향 마을 언덕에서 소중한 것보다 것들이잖아. 3번 선수 평행몽 종목 모로코의 아스마. 할머니가 신기하게 철봉에 매달리는 순간 그것은 날씨를 촘촘히 꿰던 배틀이 되었어요. 마샬라 화려하고 촘촘한 오록한 로그는 내 전문인데 4번 선수 임철 종목 한국의 한영. 할머니가 도약하기 위해 임철의 손에 대는 순간 그것은 거대한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되었어요. 아이쿠, 말랑말랑 잘 불었네. 잘 부풀었네. 수제비를 뜨면 이게 몇 인분이지? 몇 인분이야? 5번 선수 공 종목 아르헨티나의 가브리엘라. 할머니가 힘드니껏 그걸 위로 던지는 순간 그것은 축구공이 된 할머니 품에 떨어졌어요. 비디오스 미오, 내가 꿰매준 공든
슈팅만 하면 골인이라니까? 6번 선수 공동 종목 몽골의 어유나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공봉을 던져 올리자 그것은 통통이 차오른 염소의 젖이 되었어요. 옳지 옳지 뿔을 들이 밀거나 뒷발짓을 하면 혼내줄 거야. 제발 선수 후프 청복 폴란드의 마리아 할머니가 비틀비틀거리며 허리에 후프를 걸자 자 길게 늘어난 후프는 기찻길이 되었어요. 맙소사 경기 중단 다들 기차 타고 세계여행 가자고요 나는 기관사가 되어 대륙을 횡단하는 게 꿈이었다고요 자, 그럼 할머니 체조대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어? 다들 어디 가셨죠? 이것으로 네 번째 체육이 끝났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